자, 팅을 어쩔 수 없고 해봅시다. 나 근데 이거 뭐야 여기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 이거 별거 없네? 지나가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정식으로 이제 스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떨어져 볼까? 앙! 지금 여기 아닌가 보군. 부활했는데 여기서 부활했어. 아, 물을 써라? 오, 니 천재인데? 오! 안드잔티의 십자단검. 요씨. 뭐지? 단검 레벨 5나 필요해. 유니크고. 낄라면은. 신미술 데미지 증가 30%. 적을 죽이면 이 무기에 걸려있는 마법이 잠시 동안 발동해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창이랑 비슷한 거네? 자, 모르겠고. 내가 단검 낄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 포인트는 많이 있는데. 단검. 단검이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단검 필요 없겠죠? 그냥 기존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야, 얘 사라졌다. 종범함. 사라짐, 사라짐. 어, 나 가져왔어, 단검. 부럽지? 뒤져라. 못 죽이네. 내가 보기엔 저놈 만두를 한번 주워볼까? 불이니까 얼음이 약하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만두가? 오, 데미지 봐! 그러면 그렇지. 역시 얼음 만두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 이런 애 때문에 나오는 거지. 오, 쎄다 쎄. 두 방이 죽었어. 단 두 방이. 뭐가 있을 것 같군.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앉아. 야, 다 와봐. 다 죽여줄게. 좋아. 한 마리 잡으면은 버프 발동. 완드가 좀 센데? 야, 이거 주된 장난 아니다. 근데 딴 거 모르겠고. 이렇게 잡는 애들은 뒤에서 암살. 숙련가의 망치. 뭔가요? 둔기. 둔기, 이거 똑같은 거잖아. 바꿔. 좋았어. 자, 너부터. 자. 영상 클립 중에 룰루 소리 안 나온다고요? 아, 그거. 그 유튜브 영상에 혹시 리플레이로 남겨줄 수 있어요? 리플레이? 아, 리플레이란다. 미쳤나봐. 리플로 남겨줄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할게요. 좀 마탱이가 간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 상자.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새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놈은 망치로 인사합시다. 좋았어. 너도 다르지 않단다. 자고 있으면 더 쉽지. 이제 막 시작했냐고요? 네, 어제 처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어제 퇴근하고 나서 쭉 했고, 그 다음 이제 퇴근하고 나서 좀 쉬다가 했는데, 브로드 대거 단검이겠죠? 좋아, 이거 바꿔보자. 오, 데미지 66이야 단검 주제. 조넨세군. 소리만 들어도 한다 이제. 오, 뭐야 이거. 왜 나 운이 왜 이리 좋지? 이런 거 왜 자꾸 나오는 거죠? 둔기 3레벨. 내가 둔기가 3레벨이나 내가 둔기를 3레벨이나 찍었단 말이야? 파란 거. 파랑이 좋겠군. 좋아. 내 단검도 구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낄라고요. 업그레이드 안 하고. 아씨, 길이 복잡해.
위로 가볼까? 위로는 내가 안 갔었지? 오케이, 위로 한번 가고서 왼쪽으로 꺾읍시다. 망치로 한번 맞아볼까? 땅농스키. 야, 망치가 좀 세다. 망치도 올릴까? 망치 둥기? 그니까 망치가 둥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왼쪽에 내가 안 갔던 데니까 먼저 가기 전에 일단 저기 세이브 포인트, 아 체크 포인트인가? 어우씨, 딱 봐도 이런 게 너무 티가 나게 있다. 근데 솔직히 좋아,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한 번에 올 수 있는 그런 거죠? 함정 조심. 아씨, 말하고 맞았어. 아, 젠장할. 자, 까마귀는 빛나는 작은 물건을 좋아합니다. 반지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 반지를? 까마귀? 까마귀 소리 나죠?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반지를 훔쳐간단다. 이 새끼. 거꾸로 말하면 얘들이 반지를 훔쳐간 반지를 내가 다시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소리 봐라.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어우 씨, 너무 어려워. 이 새끼야. 오, 상자. 망치 또 있어, 파란 거. 대박. 너도. 어, 저 위에 또 들어가야 되는 데 있네? 헐, 도둑 맞았어! 아니대! 이렇게 되는군. 근데 죽이면 떨어지니까 뭐 별 상관은 없네요. 잠깐만. 다시 껴야 돼? 아. 귀찮네, 생각보다. 어? 나 키 있었나봐. 좋아, 왼쪽 여기 있다. 그래서 끝나? 좋아, 왼쪽에 열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놈 새끼 잘 안보여 까마귀 진짜. 어, 저 위로 못 올라가나? 좀 높네? 못 올라간다. 어, 뭐야, 여기로 연결되잖아? 별거 아니네? 저 그러면 온 김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뭘로 잡는다? 만드. 아씨, 맞았어, 그 와중에. 아, 죽겠다. 키워봅시다. 어우, 빡세. 이게 위치가 이 아래였나? 맞아, 이 아래였다. 아래. 아, 맞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야, 맞은 순간 이미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게 맞긴 한데. 잠깐만. 가보지 않았군. 뭐야 이건? 이 함정이 별게 다 있다. 이런 함정도 있네. 발동은 발동된 거. 아, 그리고 맵을 보니까 내가 다 보지 않았던 맵이라면은 그 M 눌렀을 때 그 검정색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 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 왼쪽에 있는 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아씨, 뭐야, 마비뎀이야 이번에는. 이런 게 있었지. 잠깐 까먹고 있었다. 그래, 여기서 아래로.
어, 네, 갔던 데고. 여기였는데? 그렇지. 기억난다. 자, 저놈은 만들어 잡아야 되니까. 이거 와, 빠르게. 저거만 조심하면 되지. 좋아. 오, 상자. 14개. 어디야? 아, 여기 거기네. 처음에 내가 봤는데. 어, 왜 또 피자국 있어? 이런 데서 트랩이 꼭 있던데. 이부터 가볼까? 뭔 소리야? 뭐지? 헐, 개구리 있다. 팔로 잡자. 열라 억울하겠다 애들은. 자, 창지구나. 오, 데미지 봐. 어, 사거리가 긴데 데미지 이전에? 어, 나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창보다 길어요. 창보다 사거리가. 사거리가 창 쓰는 나보다 길네. 이딴 놈도 있군. 일단 여기 체크 보인다 해야 되나? 열어두고 갑시다. 위치만 확인하고. 오케이. 아, 또 길어. 딱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 별거 없군. 근데 이것도 스팀 게임이에요. 아, 또 있어 이 소리. 어, 연막탄 시스템 써버렸는데 꽤 잘 쓴 듯. 창 좀 바꿨으면 좋겠다. 창이 너무 깊다. 남은? 아, 맞다. 까먹었네. 그 와중에 까먹었어요. 장비도 내구도 같은 거 있고 수리도 해줘야 돼요. 바로 까먹는 속도. 어, 뭐야 여기. 어둡다. 단검을 쓸까? 뭐 뒤에서 치는 걸로. 얘들도 쥐가 있나 보네? 아닌데? 그냥 단검이 센 건데? 단검 왜 이렇게 세? 데미지. 포인트 투자도 안 했는데. 얘들한텐 단검이 좀 센가 봐요. 82 안 되네? 161 대박이다. 이것도 멀티 있는 게임이에요. 멀티 모드로도 따로 있고 캐릭터도 멀티 캐릭터 따로 만들 수 있어요. 스팀 게임이요.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팀에서 7.99달러인가? 그러니까 8달러 정도에 팔고 있죠. 많이 있다고요? 네, 스팀 스팀 스팀. 원래는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나봐요. 근데 이제 스팀에서 해서 그렇게 한거 같은 것 같아요. 뭐 암튼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작요? 한지 얼마 안됐어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플레이했나? 처음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았고 내가 보기엔 아직 처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표시 어? 뭐야? 이게 왜 지도가 안 보이지? 좀 특이한 장소라 그런가? 좋아. 아, 창부터 좀 바꾸고 싶다. 어디 창 파는 데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리고 좀 맵을 이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상점도 하나도 하나 둘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님들 너무 쉬운 RPG만 하셨나봐. 경험치가 더럽게 안 오르네요. 라니 원래 이런 게임도 있는거지. 단검으로 잡아야겠다. 넘드려. 와,
데미지 보러. 나는 근데 그렇게 이게 경험치 오르는 게 빠르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뭐 느려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진행에 이게 뭐 레벨보다 그 이상의 뭐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어? 나가는 길. 잠깐만, 여기 내가 왔었나? 뭐지 이거? 아, 없었는데? 나왔어요. 뭐시던가? 나 여기 왜 온 거야? 저 왜 여기로 왔죠? 응? What the fuck? 뭐야, 무서워. 그냥 막히 돌았네? 뭔가 아무것도 없군요. 그냥 갑시다. 참. 일단 스탯을 좀 찍죠. 오래 찍었으니까. 일단 체력은 빠방하게 올려주고, 갑옷은 필요할 때 포인트 찍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올리지 맙시다. 그리고 조금 보니까, 하. 당금이 되게 뜨끌리는데. 완드 좀 올리고 싶어요, 완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드 올리고, 로브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아껴두겠습니다. 마법 쓰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야? 아, 개구리 트롤. 개구리가 맞았어. 나도 맞았어. 여기도 개구리. 한 방. 리포트 해야겠네. 개구리. 이것도 왠지 트랩일 것 같은데? 아니네. 그만, 그만. 오케이. 오, 얼음 화살 또 얻었어. 좋아. 아, 이거 싫은데. 좋아. 이럴 때 활 써야지. 아, 그래요? 어쨌든 별로라는 거죠? 그럼 안 쓰면 되지 뭐.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어, 게이구멍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해요. 근데 님, 가능하면 아이디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굳이 그런 걸 써야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뭐야 저거 왜 반짝거려? 티모 독침 맞았네? 어, 얘는 안 맞아. 좋아. 도전해서 조져주지. 굿! 아, 또 맞았어! 바비뎀. 엑스칼리버인데 그 짱이라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짱일 것 같은 그런 이름이네요. 좋아. 그래. 기본이 가장 중요해. 기본 칼도 좋은 것 같아. 기본 롱소든지 뭔지 이거. 샹이 앞에서 다 날라오네. 대부분의 게임이 그래. 기본이 중요해. 너 뭐야? 너 아까 거기서 봤던 애 같은데? 그치 않냐? 처음 보는군. 하도수래. 하도수래. 하수도 엘보를 잡고 있나? 아무것도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도수래는 잘 어우려먹기 딱 좋은 특별한 식물이 자라지. 모아둔 식물이 다 떨어져가지만 하수도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용감한 여행자의 호의를 빌리고 있지. 좋아. 도와주면 머리 줄 건데요? 매우 현실적이죠? 자, 늙은이 내돕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겠나. 난 이제 이성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했어요. 당연히 공짜는 이성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도요. 줄 게 없다면 전 가볼게요. 잠깐! 나 금화가 좀 있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좋아, 내놔. 어? 고사리를 찾으라는데? 고사리? 자, 주인공이 네,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돼요. 아! 쉣더! 모임! 깜짝이야, 고사리. 헐. 쟤 뭐예요, 쟤? 아무튼 지나갔어. 어우, 씨. 무서운 놈.
어! 상점이다! 좋아. 가주겠어. 이 정도로 놀랄 건 아니지만. 아씨, 한 대 맞았네. 자, 두 번째 고사리. 얌. 자, 또 여기 카카오 형이 있네요. 어이, 카카오 형! 리페어. 자, 카카오 형을 일단 넘어가고. 아, 카카오 형 먼저 팔 것부터 팔자. 망치 필요 없어. 그 단검이라 일단 단검은 모르니까 모셔둡시다. 글쎄. 나 템정리 끝나주기 잘하는데 진짜. 템정리 님들 쩔지 않아요? 팔아. 팔자. 얘도 팔자. 얘도 팔자. 못 합쳐? 합쳐지지 않네. 아, 다르구나. 개구리의 눈, 뱀의 눈, 사티로스의 눈.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겨놓고 뭐가 달라. 사기, 무기, 비수, 무거운 창. 속도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럴 순 없지. 속도 늘어지면 끝장이야. 근데 데미지 차이가 조금 80이고 내 거 31이면 바꿀까? 바꾸자. 아니야, 왠지 창 좋은 거 줄 것 같아. 곧 지금 금방 줄 것 같아. 마법서 화염구, 마법서 화염의 숨결. 어, 마법 쓰려면 이거 배우면 되겠다. 가복가 옷, 견습불 마법사의 로브, 노비스 파이어 위자드 로브 오브 콘셉트레이션. 파이어 위자드의 로브? 256원. 님들! 좋아. 잠깐 기다립시다. 네이버 사다리. 전사랑 마법사 정해야겠어. 전사. 마법사. 한다. 안 한다. 사다리 시작! 한다! 아, 전사네. 좋아, 이 로봇 아쉽지만 사지 않겠어요. 그럼 이한테 갑옷을 사야겠지? 징박은 가죽 갑옷? 좋아, 이거면 되겠군. 갑옷 레벨 올려. 어? 부끄부끄. 자, 이제 안 입는 옷은 팝시다. 팔아맞게 하네? 27화? 팔아버려. 좋아. 그렇지, 남자는 전사지. 그러면 망설였던 스텝 투자도 다 할 수 있겠군요. 창 일단 찍어요. 그리고 활은 뭐? 둥기도끼. 창을 찍었으니까 둥기를 찍으면 되겠지? 검이나? 아니다, 검이나 검... 검 대신 창을 찍었다 치고 둥기를 하나 찍으면 바꾸지 않겠지? 8 둥기 둥기 5포인트이지. 아이씨, 일단 이거 아끼고 보자. 이런 잡템들 님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팔아도 돼요? 열라 잡템 몇 개 쌈 모으긴 힘들었는데. 정수는 얻어요? 오케이. 으, 촉수다, 촉수. 촉수, 촉수. 뭐지? 물에 검은 있음, 수영 금지. 흥, 어디 보자. 잡고 나서 수영하면 되겠지, 뭐. 까짓 거. 아! 이런 화살 낭비.
아, 무기 안 부서져. 뒤져. 어우, 진짜 끈질기네. 여기 바꿔봐. 그렇지, 이걸로 때려야지 잘 들어가네, 역시. 어우, 씨, 피 많이 달았다. 야, 잃어버린 반지 퀘스트는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잃어버린 거야? 뭐야? 누가 나 보고 걸렸지? 누구냐? 이런! 전진하는 뱀이라니. 머리를 놔주지. 새끼야. 경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지? 뭐야, 나 왜 계속 맞다라? 왜 계속 달지? 어, 뭐야 이거? 인벤의 거머리가 피를 빨아요. 미친. 이 게임 봐. 인벤에 저기 있으니까 막 그러네. 되게 재밌군. 아, 또 있어 저놈들. 야들아, 너 같은 그림자 새끼들은 보고 듣는 거 말고 다른 감각이 있냐? 다른 감각? 그래,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거 좋아하는 것도 없는 거 보니까 미각도 없는 거 같고, 너 연기 덩어리니까 촉각도 없어서 뭐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방귀를 졸라 꼈는데 불평도 안 하는 거 보면 후각도 없고. 난 그런 물질적인 감각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감각이 도밖에 없어? 우월종 치고는 존나 딸리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원시적인 감각이, 감각의 부재가 나의 우월함을 손상시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얘도 중2병 돋네. 정말 야호구야. 넌 그래서 어떤 우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난 존재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보지 않고도 그 물체 혹은 생물이 어딘지 느낄 수 있다. 얘가 그림자라는 애가 이거 얘한테 얘때 몸 뺏으려다가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니까 뭐 자파타는 그냥 뭐 그런 애죠. 그럼 나한테 힌트 좀 줄 수 있겠네, 그지? 자, 다른 건? 난 방향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 언제든지 난 내가 이성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운 좋은 놈, 난 길 안 잃으려면 지독을 해야 되는데. 또 텔레파시 능력도 있다. 대군진님의 앞이 아니더라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진짜? 멀리서 명령을 받았단 말이네? 그럼 한 번도 니네 대장을 본 적 없냐? 그래. 뭐야, 얘. 여기 있는 놈들은 지들 대장 얼굴도 못 보고 일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우월한 감각은 또 뭐 있는데? 난 또 마법을 감지할 수 있다. 마법의 효과는 물론이고 강도, 그리고 종류까지도 느낄 수 있다. 또 난 알았어, 알았다고 개... 알겠어, 네가 감각이 더 많아. 그치만 내가 너보다 나은 점을 찾고 갈 거야. 그렇다네요. 일단 이 거머리가 생긴 애들부터 정리해야겠죠? 어, 번역자가 조금 센스가 있는데, 센스가 있긴 한데 너무 센스가 넘치는 것 같아! 어, 이런. 위험하다. 떨어졌어. 아,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멀리서 피할 텐데? 앉아서 피해지나? 아! 어, 추움, 추움, 추움. 얼음, 얼음임, 얼음 상태. 야, 이 새끼야. 나도 그런 거 있다! 뒤져봐라. 안 죽었어. 어우, 야, 지금 잘 버티는데? 자, 지금부터 활로 상대해주지. 정도 아까우니까. 아우, 진짜 많다네. 피해! 찔러! 좋아. 배우던 족밥이지. 아, 거머리 또 있네. 피를, 꼬리가 나더라. 헐, 잠깐만, 독거리가 아니지? 이게 이거 뭐야? 오, 씨를 뭐야? 문어같이 생긴 것들 칼로 썰어줘야겠네. 좋아. 덴타클이네? 이름이 덴타클이에요. 물에 거머리 있음, 수영금지. 자,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죠? 님들? 창으로 찔러볼까?
활로 잡아야겠네. 얘들이 그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경직을 주는 애들이라면은 내려갔을 때 한 대라도 맞으면은 포탈 못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멀리 뛰어서 급딜! 아씨 얘를 한 마리 들어갔어. 버려 그렇지. 일단 고사리 오우 쉣! 위험하다. 아 집 한번 가야되나? 넌 피가 없는데? 아 집이 아니고 회복 한번 해야되나? 청소 뭐야 내가 뭐 또 불 안 붙였지? 은희 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 개구리 꺼내라고요? 아 맞다 까먹고 있었어. 에! 이 아래 뱀 짱 많아요. 오씨 잠깐만 뱀이 개구리가 막 공격하는데 먼저 피해야돼. 아 죽었어. 얘들 원거리 공격만 하는거 아니었어? 근접 공격하네. 한 인간 내불찰이다. 힐하고 옵시다. 내불찰이지. 빡세. 애들이 너무 세요 이제. 장난 아니게 쌤. 아씨 이거 한참 가야 되는데. 아씨 얘들 젠됐어. 들어온 식들. 창을 좀 보고 싶은데 이 창만 하나 나오면 딱 좋겠다. 창 딴 건 모르겠고 창만 있으면 돼. 맞아 저쪽 지하 좀 가기 전에 일단은 딴 데 내가 갈 데가 많은데 계속 저리로 왔네. 야 지하는 좀 천천히 가고.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해볼게요. 이 도모덕이는 뭐야? 아씨 맞았어. 자, 여러분 그러게 이 도모덕이 뭐죠? 망치로 깰 수 있나? 깨네. 아! Fuck! 힐내라 힐. 다행이다. 많이 쳤다. 아, 캐템이라고? 일단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다행이네. 저 잃어버린 반지 도대체 근데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 임무. 임무 봐봐. 임무 설명 다시 보기. 또 만났군요, 여행자여. 당신이 찾았던, 바라던 답을 찾게 빕니다. 아, 맞다. 퀘스트 받은 거 이거 다른 데 있었어. 어? 요씨 또 뭔가 찾았고요. 정신챈지 뭔지. 얘네 뭐 하는 애들이나? 좀 파란 거 보니까. 자 인간 어떻게 여길? 성의입구에서 이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항하긴 했으나 이 몸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간단했죠. 당신께서는 이 약하고 불쌍한 종족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군요. 자 또 제라툴 코스프레죠. 오래전 그들의 세계를 잠시 방문했었어. 그들의 세계에서 마치 신인 양 행세했었지. 그들은 날 포세이돈이나 넵튠이나 불렀었어. 애들은 얘는 또 물이랑 뭐 관련된 거 같네. 그 아까 걔는 빨간 애는 불을 보였고. 어리석은 인간들. 대군주께서 당신께 가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제게 전수해줄 지식이 있으시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전까지 내 지식을 전수해주지 않겠소. 자신의 충성심과 존경심을 증명해보여야 하오. 나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인간들이 내게 헌정한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이 있어.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그리하오는지 모를 거요. 이성에서도 조각상이 몇 개 조각되었지만 인간들이 만든 것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던지. 뭔지 알 것 같다. 조각상의 파편. 아까 그거다. 오케이. 푸른 정수 있고 조각상 조각.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덩이들 얘들 같아. 그렇지. 20개나 모아야 돼. 다 모아주지. 아, 또 리셋이나? 이게 리셋되는 주기가 좀 대각각이다. 20개는 천천히 모으다 보면 모일 것 같고, 문제는 다른 아이템들이죠? 산호왕관, 거대한 원형 사파이어. 뭐야 저거? 위쪽에 하나 더 있고 왼쪽에. 잊어. 그렇지. 자, 내려갑시다. 볼 일 없어요 저기. 아까 이제 불마법 배웠으니까 얼음마법 배울 차례다 이거지 뭐. 얘는 고사리고 M. 그래요? 걱정 마세요. 오래 할 겁니다. 언에픽 방송. 이놈 새끼. 단검으로 닦아? 뱀이니까 두 배들씩 들어가겠지? 어차피 나도 쉬는 날이거든요.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화요일이고 수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쉬는 날이죠. 제가 쉬는 날에 방송 다들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요시. 어! 아 개굴! 개구리. 자, 이놈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지금지. 어! 무시하고 마법소. 됐다. 통수다, 통수. 그렇지. 어, 뭐야, 뭐 안 킨 게 있어? 내가? 하나 더 있는데? 아, 저 아래쪽에 있나? 어,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다른 데서 와야 되나? 네, 언니픽 재밌어요. 아씨, 이거 뭐야, 이거 대작인가? 뭐라인가 보니까. 좋아. 야, 칼도 겁나 좋네. 아이고 미치겠다. 개구리 별로 세진 않은데 사거리가 길어서 짜증나네. 자, 애들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내가 여기서 죽었죠? 이거 다음에 좀 뭐가 있었거든. 셋네. 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들 찾. 뭐가 빰이야? 아, 이놈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무대포로 잡아야 되나? 오케이. 런으로 간다. 찾아보고 있으면 잠깐 숨고. 뭐야, 그냥 계속 보고 있네? 볼까봐? 얘들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계속. 수지로 빠져야겠다. 에이씨, 몰라. 오! 쎄. 세요, 세.
오케이, 나도 쏠 수 있다. 아, 진작 이럴걸. 화려하게. 그래도 맞고는 있습니다. 어, 다 잡았네? 아이, 거미리,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가 있었네, 거머리가. 또 있어. 물에 돌아다니면 있다, 그냥. 에이, 거머리 있다. 또 있어. 짱나 죽겠네. 잠깐만, 여기 랜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쯤인가? 아싸, 갔다. 거머리를 먹는 게 아니고 위치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방금 못 먹던데? 내가 헛헛질만 하고 싶은데? 헛헛질이래. 봐봐! 거머리 먹고 있으면 거머리가 없어져야지 얘들 왜 살아있는데. 그렇지. 아, 템 먹는 게 엔터라서 너무 불편하다. 아씨, 또 있어. 와라, 와라! 아이고, 돌겄다. 좋아, 이군. 뱀. 단검으로 치자. 오우! 데미지! 미안. 할 거 해라. 볼리 보세요. 볼리 보세요. 뒤졌다. 새끼야.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조심히, 조심히, 아주 조심히. 고사리. 오, 새끼! 꺼져. 오, 다 있다. 아까 거기랑 비슷한데? 좀 다르군, 그래도. 저 아래 뱀 또 있는 거 같고. 죽여, 죽여, 죽여! 약 하나 먹을까요? 그러지 뭐. 뽕. 열라, 열라 쬐끔 산다. 흡. 아씨, 거머리. 미치겠네. 얘가 기력은 떨어지는데 잘 먹지를 못하네? 장애가 있나봐. 산호왕관 먹었다. 아싸. 오! 문 열었어. 저 왼쪽이 열렸고? 오케이. 그러면 가볼 수 있겠지? 창 들어. 아싸! 뭐지? 망치 또 파란 망치. 아! 망치 이놈의 쓰지도 않는 망치는 죽어라 나오고 창은 안 나오고. 데미지 87, 좀 더 세군. 원대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 젠장아. 분기 써야 되나? 아니거든?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새끼. 반격질인. 오, 씨. 개구리 맞았구나. 회복해줄게, 자. 패튼 넣었다 뺐다 하면은 바로 얘가 피가 풀티가 되네요. 잠깐만, 여기 랜턴이 있어야 되는데?
왜 랜턴이 없지? 불 지펴야 되는 게 많은데? 여기도 랜턴 없고. 에이씨 모르겠다. 어쨌든 이 방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으니까 상관없어. 어딨지? 왜 안 보여?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있었는데 지나쳤다고? 이건가? 여, 옆방 왔어요. 왔어. 있다, 있다, 있다. 근데 가려져 있나? 아씨, 모르겠다. 아씨, 떨어지면 또 뭐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씨, 이런. 졸라 짜증나. 아, 맞았어! 피해, 피해! 클람. 피해! 야,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그래. 한 발씩만 쏴. 에이씨, 모르겠다. 너무 아까라. 너무 아까워, 저거 따라가지고. 아, 잡았어. 저 위로 가면은 저장 포인트거든. 근데 돌아가기 좀 아깝잖아요. 체력 재생 물약이라도 먹을까? 하나? 먹자. 이럴 때 쓰는 거겠지. 오, 많이 찬다. 10씩. 꾸준히 차네. 저 위쪽까지만 가면 돼. 아, 뭔 소리야. 또 있어, 또 있어. 아, 환장하겠네.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에이씨. 모르겠다. 나는 가야 된다. 오! 레벨업, 레벨업. 네, 안녕하세요. 통일라이브님 간만이네요. 어, 없어졌어. 괜찮아. 이 아래 랜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만 돼.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잠깐, 뭐야. 야, 제라! 니가 내 몸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을 찾았어. 자살? 아니, 병신아.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방법. 어떻게, 그 방법이 뭔지 말해봐? 자, 봐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넌 검은 안개였잖아. 맞지? 그래, 그렇다. 내 몸에는 가스를 배출하는 비상출구가 있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기가 어딘데? 난 여체 못 찾았는데. 내 몸 뒤쪽 다리와 몸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구멍이야. 니 똥꼬? 장난하냐? 그래, 내 후장이다. 내가 존나게 세게 방귀 뀌면 니가 내 똥꼬로 새나갈지 몰라. 만약 내가 졸라게 힘을 주면 니가 나올 때 갈색 방어막. 갈색 방어막. 갈색 방어막을 몸에 두른 채 나올지도 모르지. 갈색 방어막. 미쳤다, 미쳤어. 갈색 방어막이래. 말하는 건 존나 웃기지 않아요, 진짜 이거? 어, 여기군. 여기였다. 이름이었고. 피해주겠어! 아! 진짜 멍청하게 맞았다. 야! 그립 다물라! 그립 다물라! 됐다. 대매혀.
오케이, 열쇠 있는가 본데. 저 문을 가볼까? What the fuck? 괜찮아, 스타게이트 중세판에 오는 것 같아. 이거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거지? 기막히게 좋은 곳으로 가는 포탈이라. 또 구라치는 것 같죠? 이 포탈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고 모든 효과가 있어지지. 가장 끝내주는 건 아름다운 미니얼이 열렸다는 거다. 그래, 그랬겠지. 내가 이곳을 가기 원하는구나. 저 반대편에 얼마나 끔찍한 게 도사리고 있을까. 넌 아직도 날 존나 병신으로 알지? 아무 뜻 없다. 그냥 대답해준 거야. 절대 안 갈 거야. 비록 잠깐만. 난 네가 날 죽이려 한다 생각하고 있고 너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지. 그러므로 넌 존나 좋게 말하면 내가 이걸 함정이라 생각해서 절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그니까 넌 내가 저기 가는 게 싫으니까 존나 좋게 말한 거야. 저기 가라고 계속 부추기면 내가 거절할 거 알고 있으니까. 네, 현실적이다. 아니 그냥 난 너를 믿을래. 난 저곳의 정보를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어. 그래, 난 포탈을 달래. 안 돼! 안 돼? 왜? 저곳이 존나 아름다운 곳이라며. 왜 머리 굴리는 중이야? 저곳으로 가지 마. 가면 죽어. 진짜로? 내가 죽어서 자유가 되는 게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뭘 숨기는 거지, 라툴? 왜 내가 들어가지 않길 원하는 거지? 띠발. 이 포탈은 산 최하승부로 향한다. 그곳엔 두 번째 수호자인 드라코니우스가 살고 있지. 그게 낫지 않아? 드라코니우스가 날 죽이면 네 웃음의 메아리가 성안을 존나 올릴 텐데. 내가 그놈을 뜨길까봐 두려운 거냐? 내가 후쿠시마에서 온 방사능 지렁이를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봤는지 봤으니 무섭겠지. 방 후쿠시마. 아니다. 네가 이 성안에서 뒤지면 난 다시 자유로워지지만 성 밖에서 뒤지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 그거였어. 지하에 영원히 갇힐까봐 무서운 거였어. 하여튼 날 도울 이유가 생겼네. 자, 난 지금 포탈을 건널 거니까 도와줘봐. 미친 병띵 같은 놈. 포탈을 한번 건너면 다시 못 돌아와. 다시 돌아오려면 텔레포트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 좋아, 다른 건? 거긴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암이 흐르는 지옥이다. 드라코니우스와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에겐 불이 소용없다. 하지만 얼음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제주껏 극한 놈들에게 얼음 마법을 사용해라. 좋아, 힌트가 되는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얼음. 그리고 치료 물약을 많이 챙겨가는 게 좋아. 물약을 마시는데 망설이지 말고 죽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와, 제라툴, 넌 네가 원할 땐 정말 도움 되는구나. 너 같은 쫄다 웃어서 네 주인은 진짜 편하겠다. 충고 고마워. 그리고 나도 죽기 싫어. 자, 얼음 마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어요. 저 푸른 정수랑 조각상 조각 저런 거 모아야 되는 거 말이죠. 일단은 그러면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빠꾸 합시다. 가야 될 때가 되게 많죠. 저런 마법을 배워야 한다. 아시아. 괜찮아. 한 대쯤이야. 포용해주지. 내보여? 귀찮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꾸 위로 가네? 뭐 없나 위에? 어! 문이야. 자, 일단 이쪽부터 가봅시다. 아니, 도살자의 반지. 그거다, 은반지 아닌가? 다른가? 모든 데미지 5인가? 오, 굿. 깨주겠어. 좋은데? 두루마리, 불빛. 8개의 반지를 낄 수 있습니다. 헐, 8개나? 확인. 아, 거머리. 아이, 죽어. 에이! 저번에 없으면서, 딜렴. 없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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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휴, 씨. 야, 개구리가. 다 먹네. 체력 회복하는 거. 아, 이런 젠장. 개구리가 다 먹었어요. 체력 회복하는 거. 당검 써야겠다. 공속 들여. 아이씨, 또 묻었네. 짱 아프네. 죽겠어.
좋아, 뒤를 돌아라.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그렇지. 덕치만한 게 없네. 덕치만 아니고 칼만한 게 없네. 자, 야드는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한번 가보겠어요. 아, 오지 말까 그랬다. 자, 온 김에 헤일로 한번. 자동 한번 하고 가던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어디였더라? 여러분 저 존나 멍청한가봐요. 기억이 안나요. 근데 일단 하수도는 하수도긴 한데 나 여기 왜 안갔을까? 저쪽에 가다가 말았을까? 오른쪽? 하수도 다 둘까? 나 저쪽에 여기 왜 안갔을까요? 여기 여기 저기 왜 안감? 저 아래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반지기 그거 퀘스트 하는 데였나? 맞네, 안 갔네. 맞아, 보스 잡는다고 안 갔지? 안 갈 이유가 없지. 먼저 가봅시다. 죽어! 아이씨, 독 걸렸네. 자라. 잡지! 꺼내야겠다. 왓? 왓? 아, 박스구나. 나이스! 좋은 대게 요리? 열! 쩔어! 개구리 쩔어! 이번에 저 쩔어주네. 개구리가. 어, 뱀이죠. 이놈 개구리였구나.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서. 뭐지? 내가곧법이다. 500마리의 게임으로 죽였습니다. 내가곧법이다. 니들 내가곧법임. 어, 여기 좀 빡신데, 은근? 는, 다 확인. 헐, 죽겠다, 잠깐만. 어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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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저기를 왜 내가 안 갔을까? 기다려봐. 죽는 놈네? 저기 남은 장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래쪽에서. 죽을 한 마리다. 천 마리? 그러게, 천 마리는 뭘까요? 어? 가는 길이 없네? 없으면 없는 거겠지 뭐. 좋아, 그럼 다시 바꿔. 이 게임은 숨겨진 벽도 있다고요? 헐, 진짜요? 왠지 저기 숨겨진 벽인 것 같아. 그런 거 진작에 말하지. 100%다, 100%. 저거 숨겨진 벽 100%입니다. 이 타이밍이 저걸 말했다는 것은 저기 숨겨진 벽이라는 거지. 숨겨진 템요? 그런 건 모르겠네요. 저 허접이라. 근데 저 숨겨진 벽이 어디라는 거지? 여긴가? 왠지 여기 같은데? 뚫어! 아, 맞다, 나 퀘스트. 잘 왔어. 함정 있는 거기, 저기? 함정. 함정 탐지 물려. 얌! 여기서 반지 찾아가야 돼. 까먹고 있었다. 헐시다, 이 함정 포션 괜히 썼다. 아니네. 함정이 하나도 없어.
오 뭐야 님들 봤음? 나 감 개쩌는 거 봤음? 님들아 감 개쩔죠? 어 이게 숨겨진 벽이네? 와 쩐다 개구멍이 최고시다 오케이 이렇게 벽들을 할 수 있네요 님 운반지 가져왔음 내 반지예요 정말 오랜만이군요 저기 이걸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지금 당신의 홀로그램 같은 모습인데 이 반지 들 수 있어요? 제겐 그 반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 뻔한 그러네 이 반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의 힘을 이 반지에 담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와 고마워요 기계 감시킬게요 그런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나요? 여전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승으로 가려면 이름이 필요한데 찾아봐야겠죠 그럼 행운을 빌어요 나중에 봐요 난 저 영혼이 좋아 하 저 녀석은 단지 이성에 감히 들어오려 한 좀도둑의 잔재일 뿐이야 아싸 오 짱임 짱 좋은 거다 유니크 반지 요시 반지는 여덟 개 있으니까 따로 모을까? 뭔가 자꾸 이상한 걸 줍네 저 반지 퀘스트도 했겠다 돌아가면 되겠군 그런데 비밀벽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기 왼쪽에 진짜 진하게 냄새가 나요 비밀병 있을 것 같아 찾고만다 여기다! 그렇지! 오 진짜야! 헐! 25원 뭐야 이 끝이야? 헐 대실망 끝이네? 아! 젠장 오! 아니군 저기도 없는 것 같고 아, 의심병이 아니야. 이건 확신이야, 확신. 여기도 아니고. 숨겨진 게 많다고요? 아씨, 안 가지네. 어디 보자. 자리로 가야 되지? 여기도 왠지 벽이 있을 것 같군. 이제 벽이나 벽은 다 찔러보고 댕겨야겠다 여기 여기 아닌데 그냥 어우 씨 짧아 나 근데 여기 왔던 데 아닌가? 왔던 데 같은데? 방금 밑에 빵이 비빔 빵 있다고요? 어! 떨어졌어요 난이도 보통 여기 다리가 좀 이상한데? 저 위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건 조금 이상한데? 건너편으로 가야 되나?
저 오른쪽 위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아 저놈 빨리 가서 죽여야겠다. 당근! 나이스. 좋아. 어허 여기 왔어. 내가 아까 왔던 데고. 얘는 또 왜 죽어가? 개구락지. 야 빡시잖아. 당근으로 죽여야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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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아, 잠시만요. 어우 채차는 거 봐. 두루마리 불빛. 오 이거 좋은디? 불빛 그냥 붙이면 되는구나. 야 뭐야 너 왜 역으로 끌렸어?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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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거 해. 가긴 어디가 갈 때가 내가 거기 갈게. 어우 새끼. 야 그래 장난 아니네 이 새끼. 뭐야 또 뭐 역으로 끌렸어. 죽을 것이다 불데미지에.